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 피해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는데요.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우선 두 증권사가 어떤 판단과 함께 내린 결정입니까? 네, 두 증권사 모두 고객 보호를 위해 일반 투자자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3,900억 원가량 되는데요. 신한투자증권 측은 고객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 투자자에게도 투자 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NH투자증권 역시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H의 이번 결정으로 투자 원금을 받게 될 대상 고객은 일반 투자자 81명이며 총 지급액은 126억 원입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숙고한 결과 사고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의 조정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을 못한 판매사들은 어떤 곳들이 남아있고 또 무슨 입장 밝히고 있습니까? 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나머지 판매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인데요. 두 곳 모두 아직 논의 단계에 있고 최종 결정 사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는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다른 판매사였던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